I wanna be happy, happy, happy. Day and night, wanna be alright, happy. I wanna be lovely, lovely, lovely. Roll and rock, wanna find my life, lovely. 괜찮네. 맛이 어떤 것 같아? 최고야?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백설 햄이 아니고요, 백설에서 나온 두툼한 통삼겹살 그대로 수육이라는 제품이고 290g 해가지고 한 8,500원 되는데 원 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한 몇 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전자레인지 돌리시거나 냄비에다가 중탕하시는 게 조금 더 맛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개봉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8,500원이면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뭐 4,000원대면은 원 플러스 원이면 적당한 것 같고요. 자, 오늘 겉절이 김치, 남도김치라는 거 국물에 도착했는데 우리 연서랑 한번 먹어보지요. 반 정도만 잘라가지고요,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한 10분 정도 돌렸습니다. 좀 그럴 때는 좀 온도 낮게 해주시고 오래 돌리시면 속까지 잘 익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선 한번 그냥 밥만 먹어볼까요? 괜찮네. 기대 이상으로 괜찮고요. 여기다가 자, 겉절이 김치 싸서 야, 먹으면 하네요. 괜찮게 아주 그냥. 거의 김치장 싸서 먹어야 맛있지. 김치장 싸서 먹어. 맛있어. 고기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줄까? 먹어. 너 그러다 진짜 뒤통수한테 딱 막 등짝 스매싱 당한다, 삼촌한테. 수육 맛 평가? 맛있어. 맛 평가, 손가락 평가? 맛있어. 이번에는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3초도 돌렸는데요, 기름기가 좀 쪽 빠지더라고요. 네, 그건 좋긴 한데 과연 맛은 어떨지. 아, 뜨거워. 다 쓸었는데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뭐 에어프라이 돌린 거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아, 하나 먹었잖아. 반 잘랐잖아 인마. 자, 김치 싸서 나도 반 잘라서 겉절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원래 겉절이보다는 김치랑 해서 먹어봐. 그냥 먹으면 좀 싱겁잖아. 겉절이 대신 그냥 배추에다가 굴 넣고 그 다음에 밥 넣고, 그 다음에 저기 무속 같은 거 넣게 되면 그게 아주 그냥 궁합은 딱 좋긴 한데, 이렇게 그냥 배추 겉절이나 김치 같은 거 싸서 드셔도 충분히 맛있는 것 같네요. 자, 예전부터 우리 연서 하도 좋아요 좀 한번 해줘야지 그랬는데, 내일 수련회를 3일 동안 가는 바람에 오늘 그냥 했고, 연서이도 몇 개 더 사다 놨어. 나중에 먹고 싶대 아무 때나 얘기해. 알았대요? 이거 다 먹고 싶다. 또? 뭐야? 또 했어. 또 해줘? 손가락 별점. 아까 맛있었잖아. 그건 아까 한 거고. 자, 하여튼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인데, 솔직히 한 9,000원 주고 하나 사기엔 좀 아까운 것 같고, 원 플러스 원 정도 되시게 되면 하나쯤 한번 구해서 드셔볼 만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연서 좋아하니까 이거 뭐 압력솥에서 해도 되고, 그냥 냄비에다가 끓여서 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한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하여튼 맛있게 드셔보시고 술안주로도 좋고요. 네, 뭐 밥반찬으로 좋으니까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연서 수련은 잘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오세요. 네. 이것보다 맛있겠다. 배고프다. 맛있겠다. 먹고 싶다.